네, 이번 시간에는 이 CodeIgniter의 라이브러리와 이폼 밸리데이션,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헬퍼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자주 사용될 만한, 다시 말해서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로직을 이 재활용하기 쉽도록 정리해둔 이 로직들의 이 모음,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CodeIgniter는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두 가지 형태의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헬퍼,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헬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 이 객체지향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이 헬퍼고요. 그리고 CodeIgniter의 라이브러리는 OOP 방식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이제 CodeIgniter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죠. 좀 얘기가 헷갈리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선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용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관통하는 일관된 사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이폼 밸리데이션 이라고 하는 이 CodeIgnite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면서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시에 이 폼의 유효성,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매우 중요한 이 로직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사용법도 조금 더 심화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우리가 모델 수업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알아봤는데, 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은 아직 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여러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HTML에 이 폼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이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이 PHP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 링크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예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만든 예제는 그 읽기 전용의 이웹 서비스였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은 쓰기 기능을 부과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버튼을 추가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이 표시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Submit, 뭐 우리말로는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정보가 PHP로 전송이 돼서 CodeIgniter가 동작해서 DB에 저장이 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선 그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 버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매뉴얼인데요. 베이스 CSS로 와서 이 버튼스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버튼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버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런 모양의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A 태그나 이 버튼 태그에다가 이 btn이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추가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으로 트위터 부트스트랩이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페이지,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바로 이 위치에 버튼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요 위치에 해당되는 이 CodeIgniter 상의 뷰는 자, views 밑에 get.php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이 이 본문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저 get.php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get.php라고 하는 이 파일의 아래쪽에 article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이 태그의 하위에다가 제가 div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버튼들을 그룹핑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요 작업은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요 웹페이지를
그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버튼보다는 A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버튼의 모양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트위터 부트스트랩이 제공을 합니다. 자, href 요건 조금 이따가 입력하고요. 자, 추가 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됐죠. 근데 요거는 조금 보기가 뭐 안 좋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메타포로서는 조금 의미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을 추가하고 btn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이 됐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링크가 가리키는 URL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URL을 입력할 건데요.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 URL은 자, index.php/topic 이잖아요. 그리고 get3가 이 3번에 해당되는 토픽을 가져오는 URL입니다. 저는 add라고 하는 주소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주소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추가 링크에는 index.php/topic/add라고 하는 주소가 적히면서 예, 여기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add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add에 대한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다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이제부터 할 건데요. 자, 여기 이 topic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봐야 될 컨트롤러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컨트롤러스 밑에 있는 topic.php 파일일 거고요. 그리고 add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add라는 메소드를 정의하면 되겠죠. 이게 URI 라우팅 규칙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자, 우선 컨트롤러스로 들어가세요. 자, topic.php라는 파일을 엽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이 라우팅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끝에다가 add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test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URL에서 리로드를 하는 거죠. 자, test라고 떴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화면을 그 URI 라우팅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할 건데 이걸 다 입력하면 좀 귀찮으니까 자, 위에 있는 get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여기 모델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자, 여기 모델에서 가져온 정보를 화면에 뿌려주는 뷰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도 일단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부분과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가 구분을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로직들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get을 다시 한번 공통적인 것과 공통적이지 않은 걸로 구분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함수로 빼게 되면 예, 코드의 양이 줄어들고 유지보수하는 게 좀 더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이걸 저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클래스, 현재 객체에서 this head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방금 제가 삭제한 부분이 출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function h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요것에 의해서 이 부분이 예, 호출이 되면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카피해서 get에도 붙이고 add에도 붙이게 되면 코드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안에서 이 head, underbar head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요것은 private한 메소드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private이냐면 이 URI 라우팅에 대한 private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underbar head라고 하는 패스로 접근을 해도 이것은 라우팅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topic 뒤에다가 underbar head라고 입력해도 예, 저게 표시가 되지 않죠. 예. 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dd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구현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예제로 돌아와서요. 지금 topic slash add, 즉 방금 제가 생성한 이 추가한 이 컨트롤이죠. 컨트롤러의 메소드인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아까 보셨던 요 버튼,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topic의 제목과 topic의 본문을 입력할 수 있는 이 사용자 양식, 영어로는 폼이라고 하죠. 폼을 이곳에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게 될 뷰 파일을 생성을 해야겠죠? 저는 그 파일의 이름으로 add.php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 이그나이터로 들어왔고요. 뷰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new 파일을 하고 자, 여기다가 add.php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폼이라고 그냥 텍스트만 입력을 하고요. 다시 우리의 컨트롤러인 topic.php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add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자, 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죠? this load view 그리고 add를 우리는 가져올 거기 때문에 add라고 입력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예제로 돌아와서 리로드를 했을 때 폼이라고 출력이 되면 방금 제가 추가한 add.php라는 파일 안에 기술되어 있는 폼이라는 텍스트가 잘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양식을 한번 추가를 시켜볼까요? 네, 기본적인 코딩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형태로 이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우선 add.php로 가서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이 컨트롤들, UI들, 버튼이나 또는 뭐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어리어나 콤보 박스 이런 것들은 이 폼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져 있어야 되죠. 이건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럼 이 폼으로 감싸져 있는 요 구성 요소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이나 인풋 박스나 이런 것들은 이 폼에 기술되어 있는 액션 속성에 기술되어 있는 URL로 거기에 입력된 정보들이 전송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URL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index slash topic slash add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우리가 아까 방금 생성했었던 이 topic이라고 하는 컨트롤러의 이 add라고 하는 요 메소드죠. 요거는 폼을 출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 메소드는 동시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DB에다가 저장하는 역할도 할 겁니다. 즉, 표현하는 역할도 하고 DB에 저장하는 역할도 함께하는 이 URL, URI 라우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적고요. 자, 우선 input type text를 하게 되면 이 한 줄로 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양식이 나타나죠. 그 앞에다가는 제목이라고 일단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예, 그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이 input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본문이 입력될 수 있는 이렇게 이 컨트롤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가 뭐 자바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하려면 전송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럼 전송 버튼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 타입에 의해서 이 input 태그가 전송 버튼을 바뀌게 됩니다. 전송 버튼은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 input 태그를 감싸고 있는 폼 태그에 지정되어 있는 액션으로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전송하게 되어 있죠. 자, 제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각각의 입력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될 때 어떤 이름으로 전송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는 name이라는 속성을 씁니다. 자, 그리고 title을 주고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name은 description이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제목과 본문을 입력한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여기 있는 URL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title 뒤에 제가 입력한 제목, description 뒤에 제가 입력한 본문 내용이 URL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URL에 입력이 돼서 서버로 전송이 되면 서버는 title의 값과 description, 이 사용자가 입력한 본문의 값을 요 URL 정보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송할 정보는 양이 많고 이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는 목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전송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get 방식, 포스트 방식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거 얘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링크를 걸었던 HTML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 폼 태그로 들어와서 폼 태그에서 전송 방식을 메소드에서 포스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URL은 사라졌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송한 데이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컨트롤러로 들어왔고요. add 메소드에서 자, echo는 출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this input post 그리고 title description 이라고 입력을 하고 중간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두 개의 값을 제가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목은 CI 그리고 본문은 code igniter라고 입력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제출 버튼에 의해서 현재 같은 URL로 전송이 되지만 동시에 여기 있는 요 값들이 전송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치는 좀 부적절해 보이지만 어쨌든 CI와 code igniter라고 하는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요 데이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방금 보셨던 여기 있는 요 this input post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요 API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살펴본 this input post라고 하는 것은 input class library라는 것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코드이그나이터의 매뉴얼로 들어가서요. 여기 있는 table of contents에서 자, 입력 어딨죠? 입력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입력 클래스로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제가 사용한 API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API를 사용한 이유는 보안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쨌든 저런 방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상의 취약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add 버튼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이 수신받는 로직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진짜로 폼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